네, 안녕하세요. 군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고가 인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나올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증언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7% 정도 오르면서 3,270선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대 역시 개장 이후에 탄력을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04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1원 이상 하락세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2차전지 섹터의 탄력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K배터리 발전 전략부터 스텔란티스 EV 대회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대장주들보다는 소재 부품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엔터주들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행이나 소비 관련주들도 일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 수혜주들, 제약바이오나 언택트 관련주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시 경제 재개 수혜주들 쪽으로 매기가 다시 쏠리고 있고요. 성장주나 경기 민감주 할 것 없이 섹터별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코로나 피해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측의 순환매가 굉장히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또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 또 올라오고 수혜주들이 오히려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더위에서 또 방향성이 좀 정해졌다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 그러니까 수혜주로 거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뭐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다 죽었다라기보다는 일단 오늘 실적이 시장 자체가 좀 실적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가 되고요. 또 이제 실적 관련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서 좀 차익 실현 나올라 하면은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흐름은 나올 테니까 항상 이 적당히 비중을 좀 잘 섞어서 가져가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선물 시장까지도 매수니까 외국인들이 모든 시장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이유는 원화가 특별히 뭐 약세로 좀 가고 있고 달러가 막 엄청 강세다 이런 부분보다도 원화가 약해지고 있고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안화는 왜 약해졌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이 지금 다 경제 성장이 엄청 잘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마땅히 그냥 좀 나아지고 있지만 엄청 잘 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이제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번에 수출입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은 중국의 경기도 다른 나라처럼 되게 견고하다, 튼튼하다, 좀 잘 성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뭐 위안화도 올라와지고 우리나라 원화도 올라오면서 환율은 조금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수출입 지표가 잘 나와야 될 겁니다. 잘 나와야 되고요.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오전보다는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2시 흐름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시 자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하락한 이후에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일단은 뭐 일본을 보시면요 뭐 하루 2% 빠졌다가 어제 2%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날에 가지고 막 2% 1.5% 이렇게 빠져놓고서는 어제 뭐 0.8 0.9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이 좀 약합니다. 약한 흐름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지난주에 빠졌을 때에 비해 이번 주 반등에 나올 때 거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내려갈 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거래가 좀 수반이 되어야 조금 더 이제 그것을 넘어가서 쭉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위쪽에서 위쪽에서 거래가 된 금액들이 많은데 그 밑에서 거래가 되는 금액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저항을 좀 많이 받아요. 지금 증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거래 나온 거에 비해서는 되게 조금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증시가 뭐 이번에 전고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00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1,050을 넘어가는 흐름이 당장 뭐 오늘 내일용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씩 전고점에 가까울수록 차익 실현 조금 필요하고 그나마 오늘 코스닥에서 긍정적인 점은 이 뭐 에코프로미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오늘 되게 좋은 뉴스 나오고 2차전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전고점 좀 빨리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좀 들고 일단은 가장 오늘 반가운 거는 아무래도 2차전지 쪽 주도주로 좀 갈 수 있는 업종이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를 좀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따 12시 흐름 이후에 환율이 지금 1,145원인데 그 밑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오는지 체크하시면은 시장 방향성 잡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2시쯤에 중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잘 나오고 또 중국의 경제 회복 쪽으로 힘이 실어져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가 더 유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2시에 나올 경제 지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저항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이 주조주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전지 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부토건인데요. 최근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까지 함께 엮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6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 주말 빼고 사실 몇 거래일 안 됐는데 뭐 37% 정도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까지 지금 도달한 상황이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슬슬 이제 며칠 안 되는데 30%가 넘는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나니까 이제 손이 좀 근질근질할 때 됐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전에 이제 많이 올라가던 이 뒤에 제가 이제 그 라방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매물 차트를 한번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매물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놓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자체가 뭐 언택트 수혜주 갔다가 뭐 피해주 갔다가 지금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두더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생각 못한 데서 툭툭 이제
뉴스와 함께 튀어 올라오는 그런 장세인데 한번 튀어 올라왔던 종목들이 또 빠지고 난 조정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 때 일단은 반 정도는 챙겨놓으시는 게 맞다. 요즘 같은 장은 챙겨놓고 다음 종목도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면서 개별 종목도 좋은 종목도 위주로 좀 접근하실 때 수요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하면 5천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반은 조금 챙겨놓고 가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접근할까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미 타점이 좀 지나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물대 있는 데서 지금 구간 사실 때가 아니라 만약에 이 종목이 바로 가면 이제 놓친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내 손을 벗어나서 가는 종목도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가면 놓친 거고 만약에 눌림목 한번 줘가지고 3,000원대 한 초반 다시 한번 주면은 이제 다시 한번 타점이 나오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슈팅이 나온 다음에 딸려 들어가지고 시장은 올라가는데 나는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희가 오늘 추천드린 게 아니라 6월 30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강한 상승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6월 30일이면 요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팅이 나오기 전에 들어갔다가 슈팅 나왔을 때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종목 갔다고 이 종목 지금 사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저희가 퀴즈 풀어주시면 좋은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고 퀴즈를 풀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도 받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퀴즈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장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초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전략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7월 13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 종목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S로 시작하는 S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요. 일단은 가격은 되게 저렴합니다. 아직 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000원대 사실 이제 1,000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1,000원 내외 정도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의 이제 업종은 이제 위탁 매매, 투자 금융 등 종합금융 서비스, 이게 쉽게 말하면 증권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주,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주이고요. 오늘 종목은 좀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면요.
앞에 이제 뒤에 영어가 대기업이긴 한데 이 회사가 지금 대기업에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름은 대기업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현재 상황은 대기업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기업이랑은 조금 다른 좀 다른 회사이고요. 어, 그래요? 아마 이거 모르고 계셨던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3년 전에 이미 나왔고 지금은 그냥 그 이름만 그대로 쓰면서 다른 이제 사모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증권주 측면에서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름 되게 쉽기 때문에 한 가지 좀 팁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천원대 종목 굉장히 좀 가격이 싼 종목인데 일단 앞에 두 글자는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거기에서 나왔다 이거죠? 네. 그 계열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맞았지만은 3년 네. 전에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힌트 좀 별거 없는데 다음 힌트를 바로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대주주가 JNW 파트너스라는 이제 BIG 유한회사 이런 데가 이제 대주주 되어 있고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충분히 아실 만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 앞에 있는 두 글자 생각하시면 이제 뭐 정 이제 부회장님 이런 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야구단도 있죠. 인천의 야구단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경우들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뭐 SSG가 돼버렸지만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친숙한 옛날 이제 성경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아. 앞에 두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두 글자는 주식 관련돼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는 일 좀 더 포괄적입니다. 이제 주식도 있지만 예를 들어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각종 금융사 지분까지도 인수를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MS 상호저축은행 인수 건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금리 상승이나 증시 호황 특히 여러분 주식 요즘 안 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광고도 최근에 제가 좀 인상 있게 본 광고가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 제 나이 때쯤 되는 분들이 네. 앉아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요즘 주식하냐? 안 한다. 아. 그럼 뭐 코인하냐? 안 한다. 그랬더니 뭐 믿고 뭐 살고 있냐? 뭐 이런 네. 이제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요즘에는 그 금리도 너무 낮고 이제 뭐 적금 든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집값은 높아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진짜 절박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뭐 요즘 이제 4단계까지 올라가면 사실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사실은 방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차를 타고 출근했다가 자차를 하고 퇴근하고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더욱이 이제 이런 식으로 4단계까지 올라가면 정말 자영업자들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절박하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이쪽 업계에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S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오늘도 많은 정답 맞춰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런 주식하실 때 그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절박하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 같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뒤에 두 글자를 말을 못해서 그런가 굉장히 두리뭉실한 느낌인데요. 네, 예, 이거 말 못하나요? 뭐 할 수는 있죠. 할 네. 수는 있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움 땡땡도 있고 뭐 삼성 땡땡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많이 있고 충분히 뭐 아실 만한 이제 회사다. 옛날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따지면 이제 뭐 스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 아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름이 쉬워가지고 쉬워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섹터인지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무슨 주인데 아무튼 그 뭐 키움 땡땡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지금 오답이 좀 전문가님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오답이 나왔는데 SES 짱이 나왔네요. SES 짱은 뭔가요? SES짱. SES. 유진 SES짱. 네네네. 아, 예. 글쎄요. 요즘 이제 그 별론가 보다. 그 어느 시절입니까? 저도 저도 이제 옛날에 과거에 사무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아, 진짜요? 그럼요. 요즘은 저는 이제 그
요즘 좋아하는 걸그룹이 없네요. 아, 뭐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브레이브걸스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나이대가 아무래도 너무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걸그룹 이제 걸그룹 같지 않죠. 저희가 네. 보기에는 그냥 이제 애기들 같고, 이제 근데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가 좀 연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걸그룹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아, 브레이브걸스로?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SES에서는 조금 졸업을 하신 것 같으니까 좀 요즘 세대로 또 인정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1차 힌트를 좀 어렵사리 드려봤습니다. S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차 힌트에서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도 함께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 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27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 SDS 매수가 17만 9천 원, 비중 80%입니다. 향후 미래 산업에 유망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전망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꼭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미래의 전망은 좋다라고 하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으실까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오래 끌고 가시면 반드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시장은 올라오고 안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고 지루해서 여러분이 던지면 이제 손실보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루해서 던지면 사실은 크게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해봤자 조금 수익 볼 수도 있고, 조금 약손실, 약수익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제일 지금 피해야 될 것들은 내 눈에 보이는 종목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올해 이제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률 많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AI 부분이라든지 클라우드 부분, 특히 언택트,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중심의 사회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려면 거기에 이제 수혜 종목들, 물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AR이라든지 이런 쪽도 보고 있지만은, 역시, 클라우드라든지 언택트 서비스, AI 서비스 같은 경우들도 충분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덜 움직인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오고 올해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지금부터 들어가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구간 전에 이제 잡아왔던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구간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이 나온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한번 주고 가야 돼요. 슈팅 나오고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셨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살아있고 굳이 안 살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나중에 수남에 돌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올해 한번 끌고 가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길게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텔스 매수가 6,700원, 비중 30%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언제쯤 매도하면 될까요? 대응법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15,850원입니다.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네,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네. 수익이 이제 많이 나셨고요. 일단은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고점이냐 아니면은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가격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이유는 전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격이 16,000원쯤인데 지난번에 2015년도 이거 무려 6년 전이거든요. 6년 전의 가격을 이제 지금 이제 와 있는 구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일단 상승했던 그 속도도 다르고요. 그 상승할 때 동반된 거래량 자체가 다릅니다. 엔텔스가 어제 거래량이 사실은 이제 거의 엔텔스가 상장한 이래로 거의 역대급으로 나온 거래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52주 신고가 흐름이 아니고 거의 신고가 흐름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라서 일단은 더 갈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듭니다. 더 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다만 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빠르게 올라온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좀 눌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1075번님은 6,700원에 갖고 계시지만 그 이외 다른 시청자님은 엔테스가 더 간다고? 그럼 나 지금 사봐야지 하시면 그분들은 14,000원까지 눌리면 되게 손실이 커집니다. 근데 1075번님 같은 경우는 14,000원까지 눌려도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6,700원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떤 종목도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만 갖고 가라, 뭐 새로 매수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엔테스도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14,000원 딱 짚어드렸는데 이 14,0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구간쯤 되면은 이 부분, 이 14,000원, 15,000원 부분이 이제 꼭대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를 거기로 잡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6월 28일 날도 똑같이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그때의 경험을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그때는 되게 상승폭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 상한가 갔던 가격을 한 번도 깨질 않고 이제 이렇게 가줬는데 지금은 급등하고 그 가격을 못 지키고 일단 한번 눌러 앉았거든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그 이후에 쭉쭉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은 이제부터는 차익실현 슬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보시고요. 일단 다음번에 올라오면은 한 번 더 추가 상승 나오면은 그때는 절반 이상 좀 정리를 하시고 반대로 14,000원을 위협한다 하시면은 그때도 조금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있긴 하지만 14,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000원까지 하락을 하거나 또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매수가 5만 700원에 비중 5%인데요. 오늘 하락폭이 크네요. 손해보더라도 오늘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때 거의 가장 좀 탄력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 중 하나인데 많이 올라왔는데 좀 매수가가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오늘 7%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매도 오늘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매매가 요즘 이런 식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제 그 아까 삼성 SDS하고 아주 되게 대조적인 거죠. 삼성 SDS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이 못 올라오고 횡보하는 구간이니까 지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정작 손이 어디 나가냐면은 많이 슈팅이 나와가지고 굳이 이제 막 이제 가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나만 소외받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시는 경우들 많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700원이면은 거의 고점에서 사신 거예요. 차트가 안 나오는데 차트가 안 나오네요. 네.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드네. 네. 이제 나옵니다. 네. 네. 지금 5만 700원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이 정도 구간에 오기 전에 사실 많은 타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항상 이제 말씀드린 타점들이 슈팅 나오기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두 달 가까이 사실 이제 횡보를 해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구간도 있었고 지금 구간은 오히려 이때 사셨던 분들이 불안해서 팔 때 이제 이 물량을 받아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타점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지금 바로 정리하기는 좀 아쉬운 게 현재 분봉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급락을 했다가 좀 밀어놓고 지금 5분봉이나 3분봉이 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정리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흐름은 좀 보실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비중 5%밖에 안 되시니까 비중이 많으시면은 지금은 좀 비중 축소라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21선이 한 42,000원대, 43,000원대 가격이거든요. 21선 깨지지 않고 있다면 한 분봉상에 일단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오늘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죽고 있지만 또 장후반이나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경험 삼아 5% 정도니까 경험 삼아 조금 이제 가져가 보시고 다만 매수가 이금까지 만약에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올라오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매수 타점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매수 타점이 안 좋으면 내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인근 가격을 한번 손절가로 해보시고 5% 정도 비중이니까 공부할 겸 한번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매수가까지 와가지고 탈출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샀다가 매수가도 탈출할 수 있구나라고 안심을 해버리면 나중에 크게 맞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이게 5% 비중이니까 망정이지 이게 50% 비중이었으면은 정말 세게 맞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판다. 그렇게 빠르게 수익이 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바닥 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타짜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타짜인지 아니면 타짜한테 돈을 빨리는 입장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만약 매수가 오더라도 매매에 대해서는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 복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해주시고 손절가는 21선 부근으로 잡아보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매수가 87,000원, 비중 30%입니다.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조선주들도 올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또 굉장히 또 높게 하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이라도 한 조금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선주 좋아요. 조선주 좋은데 지금 안 좋은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업종도 좋습니다. 근데 반도체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죠.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눌리고 눌린 상태로 지금 몇 개월째 그러고 있어요. 반도체 업종이 지금 되게 좋은데요. 반도체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조선업이 되게 좋아가지고 현대미포조선이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왔어요. 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9만 원 넘었던 흐름도 2012년, 2013년 그때 나왔던 가격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이제 다시 저항이 나온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에서도 이제 매도세가 좀 적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 초반까지도 눌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10%가 더 빠지거든요. 지금 손실이 10% 정도일 때 비중을 조금 줄여두셨다가 나중에 조금 비중이 더 내려와서 그때 다시 조금 더 재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평균 단가를 내리면은 그게 더 수익이 더 큽니다. 지금부터 가지고 있다가 7만 원 초반 때까지 버텨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버틸래 이것보다 지금 조금 정리하고 나중에 좀 더 싸질 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익률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지금은 한번 이 최근 고점 영역에서 한번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전망은 좋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S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 뒤에 두 글자를 말씀을 안 드려서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려드려야 될까요, 그냥? 글쎄요, 일단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 일단 사진 힌트를 앞에도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그림부터 하시죠, 그러면요. 네, 그러면은 사진 힌트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보여주시죠. 자, 이 한 종목만이 아니라 이 섹터에 대한 힌트거든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이 증권주, 아이고, 말했네. 네, 증권주의 호재죠. 호재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힌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학 이제 개미 운동이라고 한참 이제 작년 3월에 성행을 했었는데 네. 글쎄요 주식을 한다는 건 사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물건 사보고 삼성전자 물건이 좋아서 그냥 사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생활에 밀착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목들 또 알 수 있는 회사들도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수 있는 대상이고 앞으로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 돈이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은행에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은행 금리가 못 따라오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고 노동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금융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시는 것들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장기술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좀 기본적인 것들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까 이제 이 뒤에 두 글자 아까 주식을 주로 말씀하시지만은 주식뿐만 아니라 좀 이제 좀 큰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두 글자 영어 두 글자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난 이제 그 배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배우가 네. 있습니다. 옛날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고 했던 신구 선생님. 신구 선생님. 이니셜과 매우 유사합니다. 비슷하네요. 신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렇죠. 외국인 버전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글자 이니셜 생각나신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뒤에 그 두 글자도 주식을 여러분 주식하고 좀 다른 언어지만 주식보다 좀 큰 카테고리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식을 다른 말로 번역해 주시면은 충분히 오늘 네 글자의 종목 맞출 수 있고 정말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재미있는 오답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사연들 보내주시면은 내일 장 전에 여러분들 지금같이 개별주
장세일 때만 일수록 개별주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 특강을 가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수익 실현하고 여러분들께 수익 인증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3부 토고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방송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좋은 종목들, 날아가는 종목들 많으니까 문자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가져가셔가지고 위에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을 사셔서 물리지 말고 가지 않은 종목들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증권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증권주고요. 앞에 두 글자는 이제 신구 선생님의 이니셜이다라는 첫 번째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자 S로 시작하는 증권주 여러분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확인을 봤고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75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135,000원, 비중 20%입니다. 주식 초보 시절에 덥석 들어갔어요.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 113,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제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지금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뭔가 좀 상황이 편해지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지금 뭔가 좀 나아지고 있는 흐름도 지금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좀 다른데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 세 개 회사가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21년 이제 1월부로 이제 회장이 이제 명예 퇴진을 하고 나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주가에 크게 뭔가 좋을 만한 뉴스거리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항상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생색을 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주식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봐야 또 사고 이제 이게 또 주식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좀 부족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지난번 뭐 레키로나 관련돼서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이제 뭔가 지난번 뭐 작년 하반기 때보다 더 다이나믹한 이슈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뭐 코로나 한참 심해졌을 때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치료제 막 개발한다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막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치료제 뭐 이런 것보다 백신이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기대치는 떨어져 있고 근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거기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는 당연하게도 작년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기댈 것은 뭐냐면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실적이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작년, 재작년보다 비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시장에 돈이 지금 몇 배로 많아졌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주가보다 비싼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작년 하반기보다 비싸지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좀 힘들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나마 최근에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면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19만원, 20만원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은 헬스케어는 지금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별 실적 이슈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합병한다 했을 때 지분 구조 때문에라도 좀 다른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3사 합병에 대해서 그 자세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매수가 회복도 되게 어려운 구간이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망을 부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일단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을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콜마 B&H 매수가 54,700원에 비중 60%입니다. 비중이 큰데 떨어지기만 하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현재가 48,700원이고요. 3월 달에 한 5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비중도 크신데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피해주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네. 이제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재개의 기대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주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자리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그나마 이제 애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 판매하는 이제 그런 회사 이제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실적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제이준 코스메틱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실적 한번 이제 읽어드리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2018년에는 58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2019년에는 740억,
그리고 작년에 1000억이 넘는 이제 매출을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가까운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탄탄하다는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화장품 업종들도 어느 정도 분명히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될 거거든요. 정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아무리 기대감이어도 못 갈 거고 좀 괜찮은 종목들은 갈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요한 구간은 한 4만 7천 원에서 4만 8천 원대 전저점 인근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박스권 하단이라고 친다면은 지금이 박스권 하단에 가장 저가일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늘어놓고 보시면은 다음 8천 원대 인근에서 계속 지지를 거의 1년 가까이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이 지지돼주고 코로나 확산세가 좀 꺾인다면 한 번 정도 기대감 때문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올라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 한 5만 5천에서 한 5만 6천 정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정도로 보이니까 그 구간대에서 일단 절망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매수가를 1차 목표가로 놓으시고 1차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4만 7천 원 정도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윈팩 매수가 2,7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지난달에 한번 튀어 올랐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그럴 때 매수하면 고점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일단 제일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시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승 나왔을 때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못 갔기 때문에 사실은 2,600원이 원래 손절가야 됐지만 이제 그 부분을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그나마 이제 다음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거래가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던 2,350원 이 정도가 최종적인 손절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50원 이상 지켜주는 흐름에서는 좀 기대를 보시되요. 다만 이번에 올라올 때 매수가까지 다 기다리진 마시고 2,500원 넘어갈 때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덜어서 2,500원에 한번, 2,700원에 한번, 이 3,000원에 한번 이렇게 전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2,300원까지 기다려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0원 가격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흐름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S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이제 어떤 종목인지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 SK증권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종목이 쉽다 보니까 힌트를 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목표가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목표가 1,100원, 손절가 9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현재 보시면은 한번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계속 바닥권 한 900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박스권이거든요. 1차 목표가 박스권 상단만 나도 사실 먹을 것들이 10% 이상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 손절가 잘 보시고 소비중을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SK증권이었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답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보시면은 SSAK 싹 팔아버리고 싶네요. 종목들요. 더위 조심요.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주식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문자 보내주신 거라든지 사연 보내주신 거 보면은 주식 계좌에서 계좌의 주식이 제가 지난주만 해도 새로 이제 저희랑 같이 주식 하신다고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네. 이제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 70몇 개입니다. 네? 70몇 개라서 거의 그 계좌가 미분이 돼 있는 상태 0.몇%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네. 내가 뭘 샀는데 안 가고 이제 슈팅이 나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이걸 팔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쵸, 조금 그쵸. 팔아가지고 여기 가고 조금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좌의 종목이 막 3, 40개씩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매매하실 때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진짜 싹 갈아 엎고 네. 새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게임 하다가도 게임이 꼬이면은 그냥 이제 그 컨트롤 뭐에서 한번 PC를 껐다가 다시 리셋. 키는 게 리셋하는 네. 게 나은 것처럼 한번 리셋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네요.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종목 숫자가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개별주들이 튀는 장일 때 여러분 종목 숫자가 많아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분은 저는 제 기준으로는 최근에 봤던 오답 중에서 가장 좀 센스 있는 오답이 아니었나 또 저의 픽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SK증권 SK그룹에서 빠졌다는 거 몰랐네요. 역시 유익한 프로 도움을 많이 주는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김상현 전문가님이 또 좀 답장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증권주라고 한 세 번 얘기했는데 그 뒤에 계속 증권을 말씀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괜히 눈치. 네, 저는 저거 얘기하면서 오늘 증권주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뒤로 좀 많이 헤매셨는데 일단은 네. 한 3년 전에 빠졌고 사실은 그 이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타이틀도 좀 있고 지난번에 바이오팜, 뭐 바이오사이언스, 아이테크놀로지 상장할 때 되게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만 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원한 얼음 커피라도 배달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또 감사한 또 문자까지 왔더라고요. 또 감사해서 짧게 한번만 해주세요. 일단 보내주세요. 아, 일단 보내주시고 우리 저기 공수표 받지 않습니다. 공수표 말고 여기 지금 저희 이제 EBL 방송국으로 네. 호주의 관심 종목 팀이라서 보내주시면은 아. 저희 또 먹는 건 잘합니다. 공수표 받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자 너무 감사드린다는 또 애청자님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바다의 QR코드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우리 증시도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움직임 어떤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코스피였습니다. 에너지를 초반에 쏟 떠서일까요? 잠깐 상승폭을 반납하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올려 세우면서 327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71% 상승한 326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 거의 상승부에서 보여주는 저항선 보여줬습니다. 이내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10시 반 구간부터 다시 올려 세우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0.92% 상승하면서 104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들은 차익 실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3,4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기관도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수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현재 담아내고 있고요. 특히나 엔터 관련주들 위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LNF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가차 리포트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에 현격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빔과 비슷하게 유사한 영업이익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시총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테슬라향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17%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11만 1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인수 합병, 여기에 상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인터파크 장 초반부터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현재 2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핸디소프트도 소프트웨어 개발사 지분 인수 소식에 지금 상한가 거의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29% 급등세 보여주면서 5,770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TK케미칼은 IPO에 대한 모멘텀, 흥국 FMB도 함께 IPO에 대한 모멘텀들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실적에 관련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엔터 관련해서 SM과 YG, JYP가 지금 실적 강한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렌터카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4.9% 상승 불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세 조금씩 더 확대해가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1,000억 원 이상까지 매수 규모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수급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